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공연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지금까지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연 10분 전 영상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꽉 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바깥쪽에서도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꽉 찬 공연장, 여러분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황용님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향부터 시작해서 광주, 대구, 청주, 인천, 그리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총 12회 공연입니다. 물론 내일 한 번이 더 있습니다. 내일은 저도 우리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엄마는 해운대에다가 풀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겠죠. 그러면 저는 백스코로 가는 겁니다. 네, 일석이조입니다. 뭐 아내랑 애들은 놀고요. 그리고 저는 촬영을 하러 갈 겁니다. 자, 얼른 오세요. 공연 10분 전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젠 그만 밖에서 노시고요. 나이트클럽에 있는 언니들, 이젠 공연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00석을 추가로 또 확보해준 소속사, 기획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연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좋은 날
안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찾지.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줄은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요.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줄은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요. 날 좋은 곳에서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줄은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요.